이쁩니다. 네, 안테나 테스팅하러 또 갑니다. 네, 한강으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네, 한강으로 합니다. 무이죠. 리버사이드 로케이션 도착. 예, 운영 한번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테나 설치됐습니다. 예, 피드 포인트 QRP 울트라 라이트 제바 안테나 엘리멘트 20m 역 L형 인버티드 L 타입 안테나 엘리멘트 20m. 예,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m 런 리시빙 데이터 어도 오 굿입니다. 잘 맞았네요. 예, 뭐 아주 7121.03 임피더스 51옴 뭐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았습니다. 당국은 이제 조금만 저 밑에를 쓰기 때문에 당국은 여기를 쓸 건데 여기 2.0이네요 엘리멘트가 좀 짧습니다. 조금 예,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늘리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길이를 예, 조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RF 파워 5W 5W랍니다. 예. 예, 5W 5W QRP로 시큐냅니다. 예, 마이 안테나. 예, 피드 포인트. 저 위로 해서 20m. 예, 5-4에다 걸었습니다. 예, 낚싯대입니다, 낚싯대. 피싱 로드. 예, 5m 하이. 그냥 세웠고요. 수초에다 그냥 세워서. 여기는 강변입니다, 강변. 네. 네. 오퍼레이션 사이트. 오늘도 리버스 비콘으로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와트 출력 5와트라고 있거든요. 오늘 날짜 보자. 13일. 예, 네. 어우. 오늘 13일이거든요. 18dB도 있고, 오, 일본에 잘 들어간 13dB, 18dB. 예, 저는 KKC. 주파수는 여기고요. 어, 중국도 들어가고요. 일본도 들어가고. 아, 괜찮습니다. 예. 자, 볼까요? 오늘 날짜고요. 예. 시그널. 예. 와우. 예, 프리퀀시. 예, 일본. 일본에 잘 들어가고 중국에 좀 약합니다. 예, 세븐 지역하고 포 지역은 잘 들어가고요. 도쿄 쪽, 완 쪽은 8dB. 출력 현재 5W. 예, 5W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 리그는, 예, KS2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교신을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이쁩니다. 예, 주파수가 마음에 안 듭니다. 7013. 주파수는 7013으로 바꿨고요. 예, 출력은 5W, 5W. 예, 강변 시원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죽었네요. 안타깝습니다. 나무가 죽어서 안타깝습니다. 예, 피드 포인트가 얕아서 좀 효과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 운영장 전경입니다. 강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전파, 오, 주파수를 바꿨더니, 와우, 좋아졌습니다. 역시 주파수가 중요한가? 25dB! 와우! 와, 25dB 나왔습니다. 오. 이야. 예. 25dB가 나왔네요. 예, 주파수를 바꿔서 그런가 봅니다. 예, 일본에. 예. 야, 여기 아까는 18dB 나왔었거든요. 여기 18dB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25dB가 나옵니다. 주파수를 바꿔서 그런지 시간이 뭐 좀 지나서 그런지 그건 모르는데 자지간 뭐 아주 좋습니다. 굿입니다. 한 곡 더 하고 갈까요? 근데 전용상 속이 잡혀가지고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간판도 있고요. 예, 마이 안테나. 예, 여기 만지면 쇼크입니다. 뜨겁습니다. 뜨거. 만지면 안 됩니다. 고주파 나옵니다. 뜨겁습니다. 약간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만지면 안 됩니다. 예, 역 에리용 안테나. 예, 이 나무는 죽었습니다. 데드 트리. 해서 저로 해서 예 파이버 피싱 로드 해서 역 에리용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여기는 좁아서 여기 주변이 좀 좁습니다. 네로우 스페이스. 예, 20m가 안 나옵니다. 이 안테나 설치하려면 20m나 30m 나와야 되거든요. 또 수풀이 많아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예, 죽은 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예, 죽은 나무를 이용해서 저건 인슐레이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사용이 됩니다. 예, 절로 해서 설치됐습니다. 역시 시간이 없어서 한 곡 더 해야 되나 가야 되나 걱정입니다. 예, 석양이 몰리고 있습니다. 예, 문 닫았고요. 파워 업 갑니다. 예, 리그 철수 완료. QRP 잽 울트라 라이트 잽 안테나 발론 잽 안테나 발론 예 콕셜 케이블 RG316 더블 쉴드 젠더 DC 컨버터 리그 멀티 툴. 자 이제 집으로 다 해가지고 빨리 갑니다. 바쁩니다 지금. 다 철수했습니다. 이제 상암동 한잔 먹으러 갑니다. 웨이터 공부죠. 기아가 이렇게 늦게 바뀌냐? 으아! 바쁘다, 응구자, 출발! 샤샤샤샤샤샤! 와, 가자! 으차!
돼지고 삐삐로 많이 많이 먹자 먹자. 예, 오늘도 성공. 예, 강변도로 강변. 예, 하 강변 익스프레스웨이. 예. 예. 러시아워 웨이트 일산 경기도. 예. 넘어서 빨리 흥부전으로 갑니다. 웨이트 흥부전. 평화의 공원입니다. 월드컵 공원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난지 산후유일공원, 난지공원, 산후유일공원, 노을공원. 여기는 평화의 공원입니다. 평화의 공원. 우후. 흥부전 도착. 네, 흥부전 도착. 좀 이따 나올게요. 네, 오늘의 메뉴는 난 막걸리 모듬자 HLWOU. 저쪽은 보안상. 네, 얼굴 안 나오겠습니다. 얼굴 안 나오게 처리했습니다. 보안이 있습니다. 십장생. 와, 1962년에 탄생했답니다. 십장생이 거시기가 아니라 11장수 생고집이랍니다. 어디 한번 맛을 볼까요? 어우, 죽이는데 맛이. 드시는 거 찍는 거예요 지금? 예예. 예. 누가 누구예요? 예, 저 유튜브. 네, 모든 전 우리 전문가의 손길로 커팅. 아, 저기. 저기 UN 뭐야? M UN M 미스? 유엔 미스가 뭐야? 아, 사우스 수단, 남수단. 남수단에 막 파견됐던 것 같습니다, 자우지간. 그래서 자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는 이 김치. 이 김치가 아주 맛이 좋습니다. 이 김치가. 일본에 고마들 있잖아. 낙지 이런 거 봤어? 야. 양파. 양파를 간장에다. 이건 소주입니다. 소주입니다. HLWOU 장인의 포스가 느껴집니다.